안녕하세요. 골프의 정석 의대 스윙 윤현석입니다. 저는 지금 파5홀 티잉 그라운드에 서 있는데요. 지금처럼 롱홀이나 긴 미드롤을 보다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긴 비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비거리가 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임팩트 시 공이 페이스 정중앙에 맞아줘야 하고요. 타겟 라인을 기준으로 다운스윙 시 인사이드의 스윙 궤도와 상향 타격을 통해서 볼의 백스핀 양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팩트 순간에 보다 빠른 헤드 스피드가 필수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스윙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체에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체의 유연성을 이용하면서 스윙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거리가 짧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어드레스 시 하체를 지나치게 긴장시킨 상태에서 하체를 고정하면서 백스윙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하체에 의해서 백스윙 시 어깨 회전이 힘들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팔로만 들어올리는 가파른 궤도의 스윙이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는 다운스윙 시 상체가 타겟 쪽으로 일찍 기울면서 열리는 다운스윙이 되기 때문에 손과 클럽이 아웃사이드에서 가파르게 임팩트가 돼버리는 것이죠. 백스윙 탑에서 지나친 긴장감에 의해서 상체가 일찍 열리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오히려 몸이 감속이 되면서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하체를 고정하고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체를 고정하면서 공을 쳤더니 스윙 시 몸이 지나치게 긴장되면서 임팩트 순간에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짧은 비거리에 샷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체를 유연하게 유지해서 하체의 유연성을 이용하면서 스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드레스 자세에서 하체의 긴장감을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핀 상태에서 살짝 구부렸을 때의 긴장감이면 충분하고요. 이때 양발을 이렇게 구르거나 내지는 약간의 반동을 주면서 하체의 긴장감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에서 하체의 긴장감을 푼 상태에서 백스윙 시 하체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발 뒤꿈치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무릎과 힙의 회전에 의해서 백스윙을 시작해 주는데요. 자, 이렇게 하체의 회전에 의해서 백스윙을 시작해 주게 되면 회전되는 하체에 의해서 어깨 회전이 충분히 회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팔과 클럽이 좀 더 완만한 궤도에 백스윙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백스윙은 상체와 하체의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에 다운스윙 시 하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상체를 볼 뒤에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되는 어깨에 의해서 손과 클럽을 몸 뒤쪽, 즉 인사이드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운스윙 시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오히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꼬임이 임팩트 순간에 풀려나가면서 좀 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러한 몸의 움직임을 얼라이먼트 스틱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틱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힙과 어깨에 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 시 하체를 유연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하체의 회전에 의해서 백스윙을 해주게 되면 어깨는 90도, 하체는 45도 정도 회전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체와 하체의 긴장감이 풀려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스윙 탑에서 몸의 긴장을 푸셨다면 다운스윙 시 하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운스윙을 시작해 주는데요. 이처럼 몸의 꼬임은 백스윙 탑에서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는 70에서 80% 정도의 몸의 꼬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다운스윙 시 몸의 꼬임이 100%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시 하체와 상체의 시간차가 발생되면서
이러한 몸의 꼬임이 임팩트 순간에 풀려나가면서 좀 더 빠른 헤드 스피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러한 몸의 움직임으로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를 최대한으로 유연하게 유지해서 하체의 움직임으로 볼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럼 평소에 하체를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스윙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발 뒤꿈치를 들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드레스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시 왼발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백스윙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백스윙 시 오른쪽 힙이 들리면서 왼발 뒤꿈치가 들리거나 내지는 몸이 위로 들리면서 왼발 뒤꿈치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힙의 회전에 의해서 왼발 뒤꿈치가 들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힙의 회전이 충분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깨 회전이 충분하게 회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체와 하체가 유연하게 유지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시 떨어졌던 왼발 뒤꿈치를 디디면서 다운스윙을 해주는데요. 자, 이러한 왼발 디딤이 상체를 이끌기 때문에 상체가 공 뒤에 유지가 되고 팔과 클럽이 몸 뒤로 그리고 다운스윙 시 몸의 꼬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좀 더 빠른 스피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발 뒤꿈치를 딛는 순간 이 과정에서 하체가 지면을 밟는 힘, 즉 하체의 스쿼트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스쿼트 동작이 임팩트 순간에 지면 반발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스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하체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균형과 파워를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